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펙터 타임즈 브랜드 특집 제6탄. 오늘은 월러스 오디오의 다양한 페달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정 넘치는 뮤지션, 엔지니어, 그리고 감각적인 아티스트들이 모여 설립한 핸드메이드 페달 브랜드 월러스 오디오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가장 각광받고 널리 사용되는 부티크 페달 브랜드입니다. 기능성과 사운드, 아름답고 독창적인 아트워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드라이브, 디스토션, 딜레이, 리버브, 코러스, 컴프레서 등 핵심적인 이펙터 제품군의 베스트셀링 모델들을 꾸준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타 브랜드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완벽한 사운드, 압도적인 기능으로 출시 때마다 각종 매체와 악기쇼에서 극찬을 받고 있으며 균일한 품질과 높은 완성도를 연주자에게 선사하며 무한한 신뢰를 얻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월러스 오디오를 대표하는 드라이브, 컴프레서, 코러스, 딜레이, 리버브 페달을 은총 씨 연주를 통해 한 자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봤던 브랜드 네. 중에 하나고요. 이 월러스 오디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 부티크 페달임에도 불구하고 뭐 비슷한 수준의 다른 이펙터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조금은 더 합리적이다 라는 부분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렇게 이펙터가 예를 들어서 이전 시간에 다뤄봤던 것처럼 버팔로 FX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에서 강세를 보이는 브랜드란 말이에요. 근데 월러스 오디오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뭐 딜레이, 코러스, 리버브, 뭐 다른 멀티펑션의 페달들을 포함해서 모든 제품군 자체가 수준이 기본 이상을 한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디자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굉장히 멋있는 브랜드 네.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그 월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등장함과 동시에 그 이제 뭐 한국에 정착한 지는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페달 회사가 출시함으로써 약간 기준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 이펙터가 이 정도의 성능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뭐 어떤 그 돈 가격대에 접근할 수 있는 이펙터, 그리고 내가 이펙터를 처음에 사야 된다면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뭐 포진이 돼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비싼 걸 산다거나 뭔가 그 기준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펙터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어떤 만약에 타인이 물어봤을 때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원래 다 자리가 좀 잡아져 있잖아요. 뭐 물론 분명히 지금도 그건 존재합니다만 내가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격 기준치를 딱 놨을 때는 네? 그 포지션이 잘 없었었어요. 근데 월러스가 등장함으로써 뭔가 이제 이게 절대로 싼 가격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엔트리급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싼 가격은 아닙니다만 초심자부터 진짜 뭐 상급자 그리고 이제 프로들까지도 다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스탠다드가 돼버린 이제는 월러스가 제 생각에는 이펙터를 이제 만들었을 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이 기능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게 스탠다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기준이 돼버렸고 하나의 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월러스는 굉장히 좋은 회사임이 분명하고 그런 가격대에서 접근했을 때 내가 하나를 구매했을 때 이 사운드에 대한 그 내가 돈을 투자하고 산 거에 있어서 되게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이펙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돈을 들였을 때 뭔가 아쉽고 되게 좀 그런 부분들이 많다면 사실 그게 요즘 시대에 과연 좋은 페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저희가 늘 말했던 것처럼 뭘 샀지만 그 페달이 실제로 좋은 사운드가 나지만 한 소리밖에 못 쓴다면 그건 좋은 페달이 아니다. 근데 월러스는 이 소리 저 소리 다 좋고 아주 거의 기준치가 되는 가격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페달 회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은총 씨도 요즘에 같은 경험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 리뷰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펙터 타임즈 그 전에 이 기어 타임즈에도 제가 출연을 하면서 항상 제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악기를 추천해 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요즘에도 많이 듣고는 있지만 이펙터 브랜드를 추천을 해줄 때 연주자의 성향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떨 때 쓸 것이냐 어떤 장르에 쓸 것이냐라는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 브랜드를 통째로 너 자신 없으면 가서 이 브랜드의 모든 이펙터들을 한번 만나봐 라고 추천할 수 있는 브랜드 중에 이 월러스 오디오 가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네네.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저희가 사랑에 마지 않는 원플러도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지만 동네형. 원플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되려 좀 더 이제 포커스가 드라이브 쪽에 가 있다면 이 월러스는 드라이브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간계 그리고 위상계 네. 그리고 뭐 컴프레서를 포함한 다양한 네. 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연주자들한테 굉장히 큰 신뢰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은총 씨가 말씀하신 대로 초보자들부터 프로페셔널 뮤지션들까지
정말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이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뭔가 리뷰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 월러스의 페달들은 꼭 하나씩은 올라가 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저희가 늘 리뷰 많이 했던 거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실 안 올라가 있는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많은 커뮤니티에서 전 세계 뮤지션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건 그게 뭐 가격대 접근성도 있겠지만 실제로 좋기 때문입니다. 예, 좋기 때문에 쓰는 거겠죠. 그리고 저희 이펙터 타임즈의 이 메인 페달보드 밑에 지금 깔려있어서 보이시진 않겠지만 메인 페달보드도 그러고 기어 타임즈에서 김병원 선생님께서 다루는 페달보드에도 월러스의 이 아까 말씀하신 ARP87과 패덤 줄리아 줄리아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신뢰 를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월러스 오디오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평소에 이펙터 나는 조금 좋은 이펙터 하이엔드 이펙터로 좀 가고 싶었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방문하셔서 다양한 이펙터를 한 자리에서 만나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귀가 트이고요. 연주가 좀 더 고급스러워지는 경험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이펙터 브랜드 특집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되고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이펙터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지 저도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